다음으로 인디자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디자인을 실행하고 파일, New Document 메뉴를 실행하여 Number of Pages는 1, Pacing Pages는 체크를 해제합니다. 페이지 사이즈는 A4로 설정하고 오리엔테이션은 가로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진스에서 탑 16, 버튼 16, 레프트는 23, 라이트 역시 23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안내 기준선을 0으로 맞추기 위해 정확하게 각각 끝점이 0이 되도록 설정합니다. 줌 툴로 왼쪽 상단을 확대하고 왼쪽에서 기준선을 빼내어서 3mm만큼 이동하여서 위치합니다. 정확한 3mm 지점을 배치하기 위해 위쪽에 옵션 바에서 3을 입력하면 됩니다. 역시 위쪽에서 3mm 지점만큼 가져다 놓습니다. 위쪽에 정확하게 3mm만큼 입력하여 정확한 위치의 기준선이 오도록 합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고 이번에는 왼쪽 아래 부분을 확대해서 역시 기준선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이동하여 248 지점만큼 기준선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175 지점에 기준선을 가져다 놓습니다. 항상 옵션 바에서 숫자를 확인하여서 정확한 위치의 기준선이 오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재단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쪽을 확대하고 라인 툴을 클릭합니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위로 드래그하여 5mm만큼의 기준선을 만듭니다. 위쪽 옵션 바에서 L 부분에 5mm를 입력하여 정확하게 5mm 길이의 재단선을 만듭니다. 다음과 같이 정확한 위치의 재단선이 올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라인 툴을 클릭하고 이번엔 수평으로 5mm 정도의 길이의 재단선을 그립니다. 역시 상단 옵션 바에서 5mm로 정확한 길이의 재단선을 만듭니다. 정확한 위치에 가져다 놓은 후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재단선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컨트롤 V를 눌러 복사하고 극도를 돌려서 역시 정확한 위치에 배치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모서리에 재단선을 배치하도록 합니다. 재단선 배치가 끝나면 이제 이미지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파일, 플레이스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작업한 01.jpg를 선택하고 오픈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제 크기의 안내선 왼쪽 위에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삽입하고 위쪽 상단 옵션 바에서 리퍼런스 포인트가 가장 왼쪽 위 상단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X는 0, Y도 0, W는 251, H는 178로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이미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로 설정합니다.
이번에는 B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줌 툴로 왼쪽 아래를 확대한 후 문자 툴을 클릭합니다. 블록 지정한 후 자신의 B번호를 입력하고 다시 블록 지정하여서 폰트는 더듬, 사이즈는 1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재단선의 끝부분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정확한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자신의 비번호 01.INDD로 저장합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전체적으로 결과물을 확인하고 작업한 폴더를 열어서 01.INDD와 01.JPG만 제출합니다. 출력은 출력된 지정 자리에서 01.INDD 인디자인 파일을 열어서 프린트하고 제출합니다. 프린트된 A4 용지는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캔트지에 한가운데 붙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인디자인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